고속도로에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경찰이 실탄까지 발사해 추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파손되고 경찰관 5명이 다쳤습니다. 김사훈 기자입니다.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질주합니다. 순찰차가 따라가는데도 멈추지 않고 속도를 더 높입니다. 최대 속도는 시속 180km를 넘어섭니다. 경찰이 일반 차량들을 세우고 순찰차로 막아섰지만 틈을 비집고 달아났습니다. 혼자 살고 있는 운전자 38살 이모 씨는 당시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. 이 씨가 걱정된 직장 동료는 경찰에 미기가 신고를 했고 고속도로 순찰대가 이 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도주한 겁니다. 아, 순찰 차량을 치고 나가는 보고 아, 저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우기 힘들구나. 그래서 상황실에다가 총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타이어를 쏴가지고. 도로에 타이어 휠 자국이 선명한데요. 남성은 실탄에 맞아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도주 행각을 벌이다 이곳에서 멈춰섰습니다. 이 과정에서 순찰차 3대가 파손됐고 경찰관 5명이 타박상 등을 입고 다쳤습니다. 운전자 이 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특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도주한 이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.